고려대학교의 이진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진규 선수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뭐 비록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고려대학교도 보여줬습니다.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도 이런 큰 무대를 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. 일단 저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걸 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뭐 경기 내용 쪽에서 한번 또 리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국대학교의 빠른 트랜지션, 이제 고려대학교는 높이가 조금 좋은 팀이었었거든요.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? 저희는 일단 그래도 높이를 이용한 공격이나 이제 상대가 3점이 좋기 때문에 저희 앞선이 좀 더 빨리 움직여서 3점을 맞고 이제 공격을 좀 지공을 가져가서 상대가 트랜지션 못하게 준비했는데 네.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대가 저희 앞선을 압박을 너무 잘해줘서 네. 뒷선까지 투입이 안 됐고 또 상대는 저희 느린 뒷선을 이용해서 3점이랑 뭐 돌파를 다 잘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뭐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클럽 챔피언십입니다.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가 비록 엘리트는 아니지만 모두가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 대한민국 농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화이팅! 네. 오늘 소감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시 한번 농구 계속해서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듬 감사합니다. 고려대학교 이진규 선수 만나봤습니다.